아직 보여줄 게 많다는 민정 씨를 따라 집으로 향한 제작진.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러실까요? 네. 물 드릴게요. 물 한 잔만 달라는 제작진의 요구에 어? 마야하고 함께 주방에 들어가더니 설마 서빙을? 어? 피디님 갖다 드려. 아니 천천히. 어, 진짜 하네. 오. 잘 먹을게요, 마야. 고마워. 우와, 마야 연속 이 정도면 개 아니고 사람 아니야, 사람? 어머. 중간에 물고, 와, 흘리지도 않고 보네요. 아, 네. 아, 뭐 이 정도는 껌이죠, 껌. 자, 손님께 예의도 갖췄겠다. 본격적인 개인기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인 민정 씨. 근데 어, 이게 다 뭐예요? 혈당 입술을 이용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게. 근데 조금 쉬워 보여도 조금 어려운 놀이예요. 아, 여기다 더. 뭐야 공을 그릇에 넣은 거야? 어머, 심지어 종이컵에 아? 작은 소주컵에까지. 야, 이런 개인기는 또 처음일세. 티스푼 할 수 있겠어? 티스푼 거기다 올려요? 네. 숟가락까지 해봤는데 이거 될까? 이거 될까?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작은 티스푼 위에 공을 올리라고요? 야, 이게 사람도 어려운 건데.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제작진도 어이구 잘했네. 간신히 성공. 네. 이거를 한다고요, 얘가? 네. 입으로? 네. 집중. 자, 그렇지. 자, 어디 보자. 일단 티스푼 위에 정확히 공을 안착시킨 뒤 입술과 혓바닥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조종을 하는 마야. 그러자, 오케이. 이게 말이 되나 이게? 야, 진기명기를 방불케 하는 마야의 놀라운 재주에 나오는 건 그저 감탄뿐. 야, 대박. 애기였을 때부터 공을 던져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국자같이 생긴 전지는 장난감이 있어요. 마야가 자꾸 공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릇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쉽고 나중에는 이제 숟가락 막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. 놀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응용이 되는구나. 네, 그렇죠. 하하,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처럼 개인기를 터득했다는 마야. 어머! 민정 씨 누와 각종 집안일도 척척. 누구라고 할 거야? 스스로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내는 덕에 민정 씨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. 야, 연습 볼수록 신통방통. 어, 정말 탐난다. 어머. 자기가 하고 싶어요 하거든요. 제가 말도 하기 전에.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 민정 씨 뿌듯할 만하다. 아니 그나저나 개인기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? 다 세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을 조금 이렇게 해보다 보면 한 100여 가지? 100여 가지? 100개요? 아, 그렇다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. 천재견 마의 개인기 쇼쇼쇽. 섬세한 발기술을 요하는 보드 타기부터 시작해. 이야, 현조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독댄스와 줄넘기. 그리고 최근에 일일 트레이너까지 자처하며 윗몸 일으키기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니. 야,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마야의 개인기 퍼레이드일세. 섹시선. 이렇게 하나 더 섹시선. 이렇게. 오, 일일이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라니. 야, 마야 연속 진짜 대단하다.